꼬박 꼬구마가 있는데 안 뽑히네요. 하지만 내 거잖아요. 내 거. 내 소중이를 고구마로 착각하고 막 뽑으라고 하더라고. 사이 비아그라 맞죠? 아, 어? 비아그라 아니야? 아, 맞는데. 아, 맞아요. 왜, 왜?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. 어, 비아그라가 뭐? 비아그라. 아니, 아, 참. 아니, 비아그라가 뭐 어디가 어때서요? 얼마나 좋아. 남자들 딱 땅땅하게 만들어주고, 어? 이걸 쫙 먹게 되면은 부부가 밤마다 행복해. 즐거운 비명지르면서.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, 공공장소인데 그래도. 아, 아우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약을 좀 하는 사람이라서. 아우 저 너무 부끄럽게 만드셨죠. 직업병이 좀 나와서.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. 아, 아 진짜. 예, 아 죄송합니다. 잠시만 근데 이 사장님을 보니까 이, 야 살도 좀 뚱뚱하고 살도 많네. 네 좀. 어이구야 턱살 접힌 거 보소. 턱살도 많고. 잠시만 그러면 사장님 가운데 살이 조금 야이었네요 그쵸? 그렇다고 봐야죠 뭐. 예. 아, 내 마음 같아서는 턱살을 좀 거기 좀 붙여주고 싶은데. 잠시만. 야 엉덩이도 좋네. 사실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아 근데 저, 몸에 칼 대면 아, 그러니까. 그렇지 몸에 칼 대면 좀 안 좋거든.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. 아이고 인터넷 커뮤니티 분들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. 아 대단하죠. 이 분야 최고입니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예예. 예.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사연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뭐 사실 사연이라기보다요. 예예예. 예, 예. 2주 전에 제가 결혼기념일이라 갖고 와이프랑 목포를 놀러 갔어요. 목포 목포. 목포 하면 또 젓갈이 유명하잖아. 아 젓갈 유명하죠. 마침 한식집에 갔는데 마침 또 꼴뚜기 젓갈이 나온 거예요. 아 꼴뚜기 젓갈 조만하게 오징어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요거만 하는 거죠. 저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와이프는 밥도 안 먹고 꼴뚜기 젓갈 한번 쳐다봤다가 나 한번 쳐다봤다가 왜 그러지? 꼴뚜기 젓갈 쳐다봤다가 나 한번 쳐다봤다가 한숨을 계속 푹푹 쉬는 거예요. 잠시만 이 말은 거기가 꼴뚜기 요렇게 비유를 친 것 같은데? 아유, 그래가지고 제가 너 지금 뭐 하냐면서 말했더니 한단 소리가 아유 맨날 보는 꼴뚜기 젓갈 여기서도 보네. 어? 언제 나는 큰 갑오징어 먹어보나. 갑오징어 먹어보냐? 아 사실 그거 그 꼴뚜기 젓갈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 정도면 뭐 사람이 아니죠. 그 정도면 너무 화가 나고. 야 목포에서 바다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눈물 나지. 말랐다니까요 지금 다. 눈물 나지. 야 진짜 치욕스럽겠다. 어떻게 남편의 고기를 꼴뚜기 젓갈로 비교를. 살살 얘기해. 잠시만. 근데 야 젓갈 냄새 좀 나는데. 에휴. 잠시만 밥 없어요 밥? 밥? 아 사장님 농담 운동장소에서 그렇게 아이 농담 아이 그래도 사모님 너무 심하셨네. 남편이 그 하늘 같은 거기를 꼴뚜기 젖으로 어? 비교를 하고 말이야. 그러면 안 되죠. 야 이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. 네. 근데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? 아 저요? 어어 어. 제주도에서 말농장 운영하면서. 아 말농장? 네 홀수 홀수 그, 경마 선수로. 아 경마 선수? 네, 네. 야 이거 내가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. 1등 한 적 한 번도 없죠 경마? 아, 뭐 사실 맞죠 뭐 맨날 꼴찌하죠 솔직하게. 뒤에서 1, 2등 정도. 예. 자 이게 왜냐 이 말도요 말이 얼마나 우람합니까. 순말이죠? 순말이죠 맞죠? 말이 얼마나 우람합니까. 사실 말도 그래요. 내 주인이 지보다 작으면 태우기 싫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등에 탔을 때 어 이 뭐고 이거 야 이 내준이 꼴뚜기 젓갈을 소지하고 있네. 에이 이게 짜증이 난다고. 아... 날리고 싶겠어요. 지도 지 죽을 모시듯이 큰 살을 모셔야 되는데 꼴뚜기 젓 딸랑 달리는 사람을 태우고 싶겠냐고. 어쩐지 말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그렇죠 말 안 듣죠.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. 아 그랬구나. 어?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. 나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경마할 때 그 모습 사장님하고 말하고 탁 경마 탁 하는 모습이 유니콘 하나요? 뿔 달린 그 말 그거 말씀이신가요?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. 그 뿔이 뿔이 아닙니다. 그냥 뿔이 아니야. 사장님의 소총이. 와, 아 그 정면을 바라봤을 그렇죠. 때 그 유니콘처럼 보는 그 뿔이 아니고 내 사장님의 소총이라니까. 진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. 어, 그럼 저 너무 좋죠. 그렇죠. 사장님 혹시 비아그라 카마그라 이런 거 들어봤어요? 뭐 그런 약 들어봤죠. 그거는 그냥 말모이로도 못 줘. 그냥 바로 말할게요. 야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. 야 이야 한국산입니다. 국산이에요? Made in Korea.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? 제가 있잖아요 제가. 아 제가 만들었잖아요 사장님. 예. 사장님 바로 말할게요. 자 약 이름 UDT. 그 우리나라 특전사 특수부대 그 UDT 말하는 건가요? 그렇지. 이걸 먹게 되면 소중이가 특전사보다 탁
강하게 아. 강하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. 자, UDD 유 우람함 D 뭘까요? 단단 그렇지 잘 아시네. 마지막으로 T 튼튼. 우와 미쳤다. 이걸 먹게 되면 사장님 그 꼴뚜기 젓갈이 우람하고 단단하고 튼튼. 아니 오징어 젓갈 아니야? 하나 꼴뚜기 젓이잖아.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. 와,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. 사장님 혹시 황충환 씨 알아요? 강철부대 나온 그 유리띠 대. 그렇죠. 대머리 그 대머리는 어떤 말이 있죠? 정녀왕. 정녀왕. 그거보다 훨씬 더 정녀왕이 되는 거야 이걸 먹으면은. 와. 아, 근데 대머리 중에 정녀왕은 아니. 뭐 누구? 홍석천. 아 그거는 부작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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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석천 씨는 부작용 돼가지고 그건 아니고 황충환 씨보다 더 오랜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. 혹시나 저도 그 홍석천 씨처럼 부작용 되는 거 아니죠? 아니네 못 믿네. 아 됐다. 아 야 꼴뚜기 젓갈. 아니 그런 거지. 아, 평생 꼴뚜기 젓갈로 아니 사장님 여쭤본 거잖아. 패션 여쭤본 거잖아. 왜 못 믿어요 사장님.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본 거지. 믿으라니까 사장님. 제가 그렇게 어? 못 믿게 생겼어요 사장님?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고구마 밭이 있습니다. 밭이 있어요. 농장을 운영하시는 거예요? 농장 운영하는데 제가 저번 주말인가 이제 고구마를 따러 갈 길하고 갔어.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많아요. 힘들잖아. 내가 이게 힘들죠. 영양제인 줄 알고 내가 이걸 먹은 거야. 피곤하니까 잠을 잘 거 아닙니까? 대체로 뻗어 누웠어. 누웠는데 뭐 이상한 느낌이 뭐 뭔가 오피는 느낌이 자꾸 그래. 엄마 내가 들썩들썩거리고 이 눈을 딱 떴으니까 아줌마가 내 소중이를 고구마로 착각하고 막 뽑으려고 하더라고. 호미로 막 타고 네. 다 까졌잖아요. 우와 봤죠. 진짜 그때 와 내가 아줌마 뭐 하는 겁니까? 아이고 사장님 여기 큰 호박 고구마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. 아줌마 내 거잖아요 내 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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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호박 고구마 크나. 상처 다 있어 다 까졌어요 저 호미 때문에. 예. 잘못하면 날라갈 뻔했네. 날라갈 뻔했지. 그렇게 되는 그런 약입니다 사장님. 저 맛 좀 봐보세요. 먹어보세요. 진짜 공짜로? 일단은 맛보기로 주는 거예요. 제가 이거 홍보를 또 해야 되니까. 알았어, 그럼 제가 한번 직방으로 나옵니다. 가가 저장. 야 이 나올 긴데 잠시. 야 이 고구마 냄새 조금 올라나는데. Nope. 야 고구마 냄새 난다. 바로 봤죠 오늘. 맞죠. 야 고구마 냄새 진하게 올라온다. 빨리 냄새가 가자. 나요? 냄새 납니다.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마탕 해달라고 하세요. 마탕. 내 고구마 갖고 왔으니까. 아 이걸로 마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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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보여주세요. 맛. 자, 네 그러면은 빨리. 내가 이거 오늘 하고 전화를 드릴게요. 오케이. 바로 와서 괜찮은 블로그 작업하고.